그렇게 떠난 독일 유학에서도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공장 일을 하며 박람회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독일 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로 음악과 일을 병행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종이 공장도 다니고 또 뭐 냉장고에서도 다니고 뭐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보청기 회사도 다녔고. 근데 손이 많이 상하는 게 종이 공장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다 찢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손이 막 상처가 나 있으니까 손에 그 손이 이제 모르고 있다가 집에서 이제 씻으면 막 따가운 거예요. 막 쓰라리고. 하루 종일 종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지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바세린 바르고 붕대로 감고 그리고 이제 자고 뭐 그런 적도 있었고요. 퉁퉁 부르튼 손으로 악보를 만지며 동양인이라는 차별이나 여성이 지휘를 한다는 편견과 싸우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힘이 된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때쯤이면 막 지쳐 있을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혼자서 그냥 공부 아니면 일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너무 이제 좀 지칠 만한 때였죠, 그때가. 네. 어머님의 기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그 자체부터가 굉장히 힘이 됐었죠. 네. 한국과 독일을 오갈 수 없는 형편에 6년 동안 어머니와 딸은 자주 편지를 주고받으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도울 수 없어 미안한 어머니의 마음을 편지로나마 딸에게 전했습니다. 편지마다 써서 보내요. 오늘은 어디 가서 엄마 일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편지가요. 정말 한 달에 몇 번, 한 서너 너댓 번 올 정도로 편지가 자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무슨 생활을 하는지 다 알죠. 제 마음은 아프지만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니까 좀. 경희가 독일에 있을 무렵에도 가정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도자기 가게에서 일을 하며 타국에서 고생하는 딸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딸에게 단 한 번도 집안 형편 때문에 음악을 포기하란 말을 하지 않은 어머니. 어머니는 딸이 꼭 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그렇게 김경희는 6년간의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 후 1989년 만 30살의 나이로 한국 최초의 여성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었던 데엔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집념과 딸의 꿈을 지지했던 어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면서도 김경희는 모교에서 관현악과 교수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교수의 책상엔 역대 최고의 지휘자들이 있습니다. 브루노 발터, 토스카니니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계에 아주 유명했던 옛날의 지휘자들. 이분들 때문에 이제 지휘계가 아주 완전히 바로 섰죠. 네. 대단히 참 멋진 지휘자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김 교수의 연구실. 지난 20여 년간 그녀가 지휘했던 악보들은 이제 김 교수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심포니 악보들 하고요. 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협주곡 악보들 하고 밑에서는 이제 과천에서 연주했던 악보들 다 이렇게 한꺼번에 좀 모아놨고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서 배운 정리 습관은 흐트러짐 없이 완벽해야 하는 지휘자의 세계에서 그 기초가 되었습니다. 학교가 쉬는 방학이지만 김경희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지휘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뭐예요? 지금 모르 쳤어요. 난리 났어요. 소를 갖다가 시를 쳤죠, 그죠? 자, 얌빰빰빰 거기 첫 음을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틀린 음정과 박자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난 이거는 설마 못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소연이 브라보. 맞죠, 사라 씨? 오케이. 이렇게 항상 확 지나가는 음도 지휘자들은 다 알아내야 되고, 그걸 캐치해서 가르쳐 줘야 되고, 거기 마지막 음 늦게 나오셨죠? 다시 한번 해보시죠. 하고 이렇게 해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 도움 없이 지휘자의 귀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 같이 왼손 주의법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야 될 게 있어요. 전부 다 일어나세요.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한 김경희 교수. 당시엔 지휘를 전공할 수 있는 학과가 없었습니다. 이젠 지휘자가 되어 국내에서 학생들에게 지휘법을 가르칩니다. 하나, 둘, 셋. 한국 최초의 여성 지휘자 김경희는 이제 더 많은 여성 지휘자가 무대에 서기를 바랍니다. 왼손은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왼손을 하는 건가요? 음악 표현, 뭐 크레션도 앤 디미니엔도,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강하게 지휘자가 요구하고 싶은 거 이런 걸 다 왼손에서, 또 음악적인 라인 설정, 그죠? 그걸 지휘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안에 음악이 녹아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의 사용법이 엄청 중요하죠. 다시 넘사. 지휘는 사람을 다루는 연주라고 말하는 김경희. 그녀가 꿈꾸는 지휘자는 어떤 모습일까요?